총재가 3,3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대형 기계를 시출했는데 600파이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600파이입니다. 600mm.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결국은 손 터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또 소설을 쓰는 겁니다. 결국 중국에 가서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일본군 금도구를 저한테 받아갖고 사업 미천을 해서 무려 6천억 정도를 갖다가 여기 보십시오. 이 안에 여기 내용 보면 4,600억 뭐 해서 한 약 6천억 정도인가를 받아갖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리가 난 거죠. 분노를 차고 지 어려울 때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 살려줬더니만 결국은 자기를 갖다 이런 시사전을 갖던 이런 데다가 자기 얼굴에 갖고 이게 말입니까? 결국은 6천억이 부도 났답니다. 6천억이 부도 났는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제가 다 알아봤더니 1,000억 정도 부도가 났답니다. 1,000억. 또 하나 이게 가공할 만한 게 제가 정충재를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서류입니다. 사업에 참가하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배경, 금의 부식에 관련 문제, 보물 존재를 확신케 해준 여러 징후들 이런 걸 쫙 써서 내가 봐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요거는 이제 백만불의 미스테리에 나온 겁니다. 무기재료공학과 배원태 교수가 분석을 맡았는데 어떤 물이 나와서 결과는 구리 이온 58%였다. 배 교수는 금과 구리를 합치면 합금하면 결국은 50% 이상으로 나온다. 그 물 안에 그러니까 녹아있는 것이 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방송을 한 겁니다. 백만불이 미스테리에서요. 그런데 이 배원태 교수를 갔다가 백만불의 미스테리를 찾아갔습니다. 성분 조사를 위해서 금 코팅을 했을 뿐 금 성분이 검출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 다 있습니다. 배원태 교수가 마지막 얘기, 그것이 금이 나왔다고 표기해 줄 리가 없다. 결국은 이런 학자한테 뭘 분석을 하면 지가 나머지 소설을 써도 되는 겁니다. 이거 동영상 누르면 다 나옵니다. 동굴에 있던 돌표면에서 구리 이온 58%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가로부터 금과 구리가 합해지면 구리 이온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우리는 검사를 담당한 배원태 교수를 찾았다.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구리 성분이 검출됐다 그거는 기억이 있어요. 그는 당시 검증 단계에서 금으로 코팅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면에 코팅이 금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금이 검출되겠죠. 그걸 검출됐다고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검출됐다고 제가 표기해 줬을 리도 없고. 그것이 금으로, 금이 나왔다고 표기해 줄 리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과학자로서. 자. 자기가 그때 김경태 씨가 시추를, 현장 시추를 총괄할 때 자기는 뒷산에서 몰래 망원경을 봤답니다. 저게 결정적인 거짓입니다. 예. 네. 아니 자기가 10년을 넘게 그 많은 열정을 갖고 했는데 왜 마창을 뚫는데 저 위에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좀 이제 의심들을 하긴 하는데 말입니다.
저때 당시에는 백 대표님이 관여가 안 되고 있던 때였죠? 그렇죠. 전혀? 네, 전혀. 예. 네, 그런데 그걸 관여가 돼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혀. 그때는 저는 이건 몰랐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는 이게 3시간 동안 물이 분출했답니다. 자, 그런데 10년을 하루같이 살면서 기다려온 굴착 현장을 자기가 왜 벗어나서 야산에서 망우종을 봐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그런 상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 2002년 3월 2일 날 문현동 1219-1번지에 꿈에서도 소원하던 구멍을 하나 뚫게 되었습니다. 수직구. 그 수직구를 그 규모가 직경이 60cm고 바위 안반청 16m를 뚫어서 지하에 숨어있는 일제 의뢰공장의 한 가닥을 뚫을 목적으로 그 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굴착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완성을 했는데 오후 한 5시쯤에 밑에 지하에 숨어있던 수평굴이 지상으로 붙어서 연결되자 분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치솟아 올랐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아무도 그걸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없었다고, 아니 그걸 공격을 하는데 제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없고 그 뒤에 산 뒤에 저 대각선 쪽에 산 뒤에서 쌍안경을 가지고 그 강경을 일일이 보면서 저희 충직했던 조수 삼천포놈 그 소도동농 같은 50년생 김성태에게 전화로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제가 그 장소에 현장에 없었다고 내 대신에 그 새끼가 그 장소에서 그 진두지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이 그게 무슨 약점이 됩니까? 그 뒤에 내가 산 위에서 쌍안경을 갖고 다 내려다보고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추를 끝내고 약 17m 정도 이 물이 올라갔는데 이 1분 정도 올라갔답니다. 근데 정충전 3시간 30분 물이 올라갔답니다. 3시간 30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본 거네요? 일종의?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정충제가 지금 남강지사 신경섭 수자원 시설 연구 실무 담당자한테 이 데이터를 얻었답니다. 근데 내가 직접 통화를 해서 여기 녹취 된 게 있죠? 이걸 누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언제 그랬냐,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정충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옹벽, 이 뒤쪽으로 물이, 공간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시추 장소는 여기인데, 물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여기를 뚫어버림으로써 이 물이 쭉 내려오면서 이게 압력이 걸려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녹음 파일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반정보연구소 김성국 박사 부산대 교수인데 이분한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대비시켜서 유속과 유장 계산했더니 토출된 나온 물의 양이 가로 260m, 세로 260m, 높이 1m의 용기를 채울 수 있는 양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럼 그 주변에 이런 물이 나왔으면 난리 났습니다. 침수되고 차도 못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식이 굉장히 없으면서도 막 연관을 시켜서 호도를 하고, 그 여러분들은 상식이 있습니까? 이런 쪽에? 저도 없는데요. 저도 없는데, 상식이 별로 없는 비전문가들한테 미친 듯이 얘기해갖고, 순식간에 그 사람들 영혼을 갖다가 막 흔들게 만들어서 돈을 빨아내는 아주 특별한 기술자입니다. 보통, 주상도를 보면은 시추를 합니다, 이렇게. 그 대수층, 물이 많은 층을 만나면은, 여기에 고압으로 확 밀어서 슬러지라고, 이 대수층이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슬러지, 안반을 위로 밀어내기 위해서 고압을 집어넣습니다. 고압을 집어넣는데, 결국 물층을 만나면은, 이제 더 이상 슬러지가 안 올라오니까 이 고압이 물을 밀어버려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에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분수처럼 올라오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초기에는 시추를 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3시간씩,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걸 3시간 10분씩 계속 물을 뽑아 올립니까? 대검찰청 진정사건 처분 통지서입니다. 검찰총장입니다. 여기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병준이가 한 거고 별지입니다. 정충재가 서경원 목사님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서 검찰총장도 그때 당시에 홀가닥 해갖고 다시 다 끝나가는 사건을 갖다 다시 재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분이. 그래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다시 또 다 끝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사되어 공소 제기되었고 2006년 2월 6일 부산 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되어 진정인이 항소하였으나 2006년 6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재차 진정인이 상고하였으나 2006년 9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과 동시에 확정되었음이 확인된 바 결국 본건 진정은 완결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어서 진정이어서 공람을 종결한다. 이렇게 대검찰청에서 정충재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 회신이 온 겁니다. 이 이상 어떡합니까? 자, 결국은 정충재는 김일선이와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서로가 김일선이는 그 젊은 친구가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저랑 일면식도 없습니다. 대화를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전 처음에 그가 교수 출신이라 그래서 상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상식이 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도 한번 좀 서로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 피하고 날 안 만나면서 결국 정충재랑 가진 악담과 가진 음담패설을 다 해가면서 저와 제 주변 동료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마음먹었던 살면서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김일선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발본색을 내서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정신병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 악랄하기로 말하자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를 김시안이라는 정신적인 아버지랑 같이 공모를 해서 그 교회를 통째로 빨아 드시려고 하는 것이 발각돼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목사와 김시안 그 영적인 아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 할머니가는
그 교회를 그렇게 말아먹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자, 1. 정충재와 김일선이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및 후원금 사치 계보도, 범죄 계보도입니다. 이 정충재가 진짜 그동안에 그냥 조그만 언론 이런 데 하고 하다 보니까 불발불발 되는데, 마치 희대의 사기꾼 바로 이 사람 김일선이를 만난 겁니다. 김일선이도 그때 낙엽지면 추워서 옷깃 올리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두 녀석이 만났더니 이렇게 찰떡궁합이 돼서 난 살면서 그렇게까지 찰떡궁합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하루가 멀다 않고 60~70번을 갔다가 유튜브를 갔다가 운영하면서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절대로 의기소침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한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에이, 참자. 나는 저런데 방송 나가서 이런 거 한다는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이 녀석들이 3개월을 내리연장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일어나면서 꿈속에서 그랬습니다. 비몽사몽. 야, 이거 진짜 내가 훔친 거 아니냐,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은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안 했는데 저렇게까지 막 거짓말 해가면서 저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까? 나는 그런 게 상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상대는 무차별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없는 가족사도 만들어내고,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지가 잘못하고 지가 착취다 걸려서 지가 깜빵을 놔놓고 갖다 나와서 먹고 살기 궁하다 그러면 그 정도 만두어주겠습니까? 근데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주인 쫓아온다는 얘기를 처음 본 겁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 김일선이의 정신적인 영적 아버지 요 김시안이, 이 사람 요 세 사람에서 서로 칼텔 이뤄갖고 그 사기 방송을 아주 진득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요 두 사람이 수십억을 갖다가 해먹고 결국은 김일선이는 먼저 우리가 고소를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여기 낙동강 우리 아이겠죠, 정충재는. 그런데 요 김일선이는 도망가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청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신나게 떠들어 대갖고 뭐 일본이랑 공동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된다부터 저도 실컷 들어갔고, 결국 돈을 또 왕창 또 스펀지 빨듯이 빨아갖고 했는데, 정충재가 지가 한 얘기입니다. 지가 저 최고위원 방송에 나와서 같이 나누자 돈 좀. 못 나눈다. 얼마 벌었느냐. 태극 뭐 군대? 뭐 무슨 군대, 그것 때문에 보안이다. 알려줄 수 없다. 군자금. 네. 군자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두 놈이 원수가 돼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붙어 다니면서 60회 이상을 떠들어댄 요 두 놈이 찢어지고, 요 김시안이는 또 자기 영적 아들한테 너 얼마 들어왔느냐? 같이 나누자. 못 나눈다. 군자금이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결국은 얘랑 목사가 지 아들한테 완전히 매도시켜가면서 둘이도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배은환이란 요 줄리어드 음대 나왔다는 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저를 갖다가 국세청에 고발을 합니다. 1조 6천억이 백주놈이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백주놈이 김성태 8천 몇백억 이걸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국세청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결국은 부산 동부지검으로 보낸 거죠. 바로 이 여자분 검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놈이
이 검찰 조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통화 녹음 내용을 이 여자분 검사 얼굴을 딱 노골적으로 태평팀에 띄우면서 지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녹취록을 까발렸습니다. 아니,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인데 내 전화를 했으면 당신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냐. 그게 아니라 자기는 확신한다 이거야. 그럼 나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자. 만날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것도 녹취해서 또 방송 내더라고. 이 정신 나간 이런 자들 때문에, 교수님 뭐니 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자들이 얘기하면 또 신뢰성이 있으니까, 정충재는 가능하면 이런 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정충재와 김일선, 요 김시환이는 다 종쳤고, 깨졌고, 서로 사기꾼이라 그러고, 내 돈 떼어먹었다 그러고,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서로가 원수가 된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최우현이랑 다시 붙었습니다. 형님 아웃사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요새 도망다니면서 둘 다 기도중지에 걸려서 그런지 어디서 하느냐? 차 타고 가다 차 안에서 하고 아니면 들판에서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후원금을 또 빼먹으려고 도와달라 그러고.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최우현이 다시 또 김시환이랑 붙었습니다. 요 옆에 강봉수 유족회장 요 넉나간 친구가 유골 내놔라 백준놈이 맨날 나와서 전면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상덕 교수랑 뭔 교수인지 몰라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이 요 두 놈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맨날 떠들어대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 요 황보령이 이 사람 나이 80 먹었는데 내가 절대 존댓말 안 하는 게 이자가 요 두 사람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 황보룡이가 일주일 전 유튜브 방송에 보면 황보룡이가 자기 친척이 국세청 국장인데 물어봤더니 확인했다. 집회에서도 얘기했답니다. 백준호가 1조 6천억 현금 갖고 있다. 1조 6천억? 네. 두 번째 김성태가 8,600원 갖고 있다. 정문균이가 또 뭐 6천 얼마인가 갖고 있다. 그렇게 확인했다. 이 녀석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늙었으면 조용히 늙지. 이게 뭐 할 일입니까? 이 교수랍니다, 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들은 배은하니가 국세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넉나간 놈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예? 네? 그래갖고 제가 작년에 부산 지방 검찰청에 또 불러 내려가갖고, 또 2시간 조사를 받고 다 무혐의 처분 받고 네? 아니 뭔 그런데 이놈이 생긴 것도 괴상하게 생겼지만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 지가 진짜 내가 그래서 요번에 요 네 놈을 별도로 고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괘씸한 놈들이야. 네? 아니 내가 6월 하나라도 봤으면 억울하진 않지. 네? 이런 두 놈이 또 이런 계보를 만들어서 사회를 또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충재가 김일선이와는 다 깨진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 여자 목사? 네. 누구죠? 향기 목사. 무슨 그죠? 소양기인가? 무슨. 소양기. 예, 예. 이 여자 진짜 나쁜 여자입니다. 예? 왜? 아니 세상에 이놈이 올린 태평양에 올린 무슨 거든 완전히 광신도가 돼갖고 다 퍼날라서 하는 주 장군인데 내가 두 번이나 얘기했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솔직히 여자기 때문에 목사님이라 고소하고 싶진 않으니까 자제해달라. 왜 당신 나 한 번이라도 만나봤느냐.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아니 지가 목사인데 목사도 아닌 이 김일선이의 말을 믿고 가진 악담이라는 악담은 다 퍼나르는 이게 목사입니까? 그리고 이게서 이거 다 깨졌지 않습니까? 정충재 개털됐죠 막말로. 이 황보령이도 완전히 원수됐답니다. 이놈들 다 원수됐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업장을 정충재가 이전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외로이 두 명밖에 없다.
네? 진짜. 팍팍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네요. 예. 아니, 그, 이렇게 많은 조직이 다 와야 됐으면 그만해야지. 또다시 후원금 사치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관상을 보십시오. 이게 진실 어린 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 없습니다만, 한때는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사이들입니다. 지들 사기꾼끼리니까. 근데 다 깨졌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막 욕합니다. 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자기 친동생 4명한테 다 돈 뜯어먹고, 영창 보내고, 이런 자가 국민대학교 전 교수였던 최우현이랑 만나서 결국 둘이 더 형량화 하면서 또다시 우려먹으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아니 어제까지 6회째 방송을 한 겁니다. 6회째 방송. 보십시오. 둘 다 기도중지당해서 도망다니다. 이제 한번 깜빵하면 지말도 또 그렇습니다. 절대 못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 안에서도 방송하고, 어? 들판에서도 하고. 들판에서 하고. 예. 네. 참, 철양하죠.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걸리면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당당하면은 저처럼 나오라 그랬어요. 천상금도 거세요. 이런 분들을 진짜 도우려고 마음먹었으면 도와주셔도 돼요. 단, 정신적으로나 말이나 도와주지 돈을 절대 주지 마십시오.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500만 원 뭐,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정충재가 기소중지 걸려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죠. 이자를 갖다가 누가 그 소재지라든가 이걸 알켜 주시면은 결국은 잡혀 들어가는 걸 확인되면은 제가 500만 원에 대한 소정의 그 감사함을 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그 세 분 뭐 질문하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선구자 방송으로 예. 전화가 오신 그 시청자분이 계셨는데요. 본인도 뭐 이 금도골 문제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파가 막 분열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금도골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그 공개 방송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백 대표님 쪽은 우리가 이야기해서 나오게끔 하고 저쪽 최원 정충재 씨 쪽은 우리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달라 해서 이제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네들 나가면은 잡힐 텐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요새는 생방송할 때 정춘재나 최우현 씨 잘 들어요. 요새는 전파에 의한 삼각측량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어 있어서 생방송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 방송상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겠어요. 생방송하다가 잡혀가는 모습을. 아, 있습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인가 박근혜 대통령 음해하다가 예, 그 음식점에서 잡혀간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럼 두 번째네. 두 번째예요. 예.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박근혜가 김정일이라고 말하니 2월 21일에 책임져야지 무슨 소리야. 체포영장 발부돼서 현재 시간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월 21일 6시 28분입니다. 변호인 선임하실 수 있으시고 묵비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부를 한 건가요? 중앙지검 법원에서 예, 누가 고발을 해서 한 건가요?
일단 꺼주시죠. 아니, 누가 했어? 그 말은 아니야. 저희는 언론사니까요. 저희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지금 발부를 검사님 청구해서 확인해드릴게요. 확인해드린. 그러니까, 선생님들 관련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 조사에서. 아니, 저희는 지금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요. 112 신고했냐? 계속 방해하시면 112 강제로. 저는 방해한 적 없어요. 잠깐 밖에 나가주시고 방송 좀 끄시고요. 일단.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체포영장이 잘부돼서 저희가 체포. 신분증 주십시오. 영장을 체크하려고 했는데 신문 좀 주십시오. 예, 저희가 빨리 못 주고 가야 돼요. 아니야, 아니 저준 게 맞다고. 맞아 저준 게 맞아. 신문 좀 보여주시라고. 네, 아니 맞아. 아니, 보여주십시오 빨리. 그 거의 고발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면 고발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저희 그거는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니까요. 본인만 나오세요. 저희 일단 저희 검사님한테 보고라고. 수사관님 그 근데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건 저희가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나와주십시오.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주시라고.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하셨대요? 수사관님 저희 그 명함에서 나와주세요. 명함 저희 없어요. 아, 나와주세요. 일단 나오시고 끝내주세요. 중앙지검 수사관이고 맞아요. 잠깐만요. 진짜 이게 또 아마타부터 전투를 시작해. 수갑 차시죠. 수갑을 차시죠. 왜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누가 고발을 한 건가요? 누가 고발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했기 연합에서 고발했어요. 연합에서 고발하면 어머! 아이 기자분들이 계속 안 끌려왔는데 이거 강제로 해도 됩니까 선생님? 빨리 끄세요. 안 돼요. 끄십시오. 나오십시오. 공무집회 방해입니다 지금. 공무집회 방해 무슨 방해? 여기 왜 현장을 못 찍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송 끄시라고. 아! 잠시만요. 이걸 찍어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무세요. 아, 됐어요. 왜 주려는 거예요? 오세요 빨리. 뺏었어. 뺏는다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한번 달려가서 질질 끌려가 보세요. 생방송 좋다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자잖아요. 떳떳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 의견 피력하시고 도망자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늙었는데 73시대면요. 관절도 좋으실지 몰라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옵티머스와 연관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왜 백준웅 대표님하고 연관이 있다고 방송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 사람의 근본이 뭡니까? 제가 금을 훔쳤습니까? 훔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20년 동안 파장을 일으킨 사람인데 옵티머스 자기 친동생 그것도 옵티머스가 투자한 지배하는 회사가 골든 코아랍니다. 코아가 중심 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 또 골든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백준호미가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연계를 시키고 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영재가 그 동생이요. 예. 거기 자금책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동생은 좀 수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대우증권 부사장이가 됐었고요.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왜? 분노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버벅버벅 이갈리는 놈만 생각하면 이 사업이 돼요 뭐가 돼요. 근데 자기 친동생인데 설령 관련이 있어도 그건 싹 그냥 덮어도 근데 자기 친동생도 빨갱이라 그러고 두 사람을 네. 그거 말입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기 친동생을 자기가 언론에 나가서 내 친동생은 빨갱입니다 이렇게 아, 얘기할... 진짜 빨갱이라면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상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친동생이 그런 빨갱이 성향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걸 내가 있다 그러면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 성향이 있느냐 이제 그런... 나는 그거 모르죠.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못 봤습니까? 단 한 번도. 한 번도요? 예. 아 정영재라는 사람을 못 봤습니까? 아니 나랑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아 그때 당시에 아 저기 그 정성재 씨랑 예. 정관재 씨는 예. 그때 지분상에 올라가 예. 있는 그 두 분은 보고 정말 정성재 씨는 아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아 그 카드 빌려줬다는 사람인가? 아니 그분 이제 둘째 동생이고 정관재? 네 예, 셋째 동생일 건데 그 양반은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말도 조용하고 근데 세상에 이 세상에 자기 친동생을 지가 들어가지 신나가지고 자기 둘째 동생 셋째 동생으로 들어가서
해치워라 그랬는데 둘째 동생은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러고 지가 얘기한 거예요. 셋째 동생은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의협심도 있고 복싱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이 속아갖고 결국 거기 들어가서 신나 뿌린다 하다가 3년 영장 갔다 왔잖아요. 아, 문재인 사무실에 부산 사무실에서요? 예, 예. 그 진짜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네. 네. 자기 친동생을 네 사람을 다 오죽함 친동생이 고소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 며칠 전에요? 지가 미국에 도망갈 때 1억 아저 뭐야 19,000불 정도를 보내준 자기 친동생이 이 넉나간 친구가 자기 친동생 얘기를 막 해대니까 그러니까 친동생이 열받아갖고 고소해버린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세상에 자기 친동생한테 고소를 당하고 또 자기 친동생들한테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정신 뇌구조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충재는 뭐 우파인가요? 저기 뭐 사기나치 뭐 이래 이거 밝혀가지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고 막 그 SNS에 날리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이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요. 사기꾼일 뿐이죠. 사기꾼이잖아요. 내가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몇 년째 됐어요? 4년 됐나요? 사기꾼이잖아요. 우리가 네 명에서 똑같이 동의하는 얘기는 우파든 좌파든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이 우파 행사를 해가면서 우파 진영을 교란시키고 예? 또 이놈이 또 좌파라면 사기꾼이 좌파 행사를 하면서 좌파 진영을 교란시키고 지금 얘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형적인 사기꾼의 사기 행각에 우파분들인가요? 그분들이 많이 당하고 돈 내주고 예? 그다음 그런 건 올바르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저도 사실은 이제 그만 끝내고 잠잠해지는가 싶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최홍원 교수가 방송으로 저희 하고 있으면서 또 정충재 씨는 또 뭐 영어 방송도 그렇고 전에는 뭐 개쓰레기 방송이라고 막 백주름이한테 돈 받아먹었다 뭐 낚싯바늘이 뭐 들었든지 뭐 지약이 들었는지 그것도 분간도 안 하고 그냥 꿀꺽꿀꺽 받아치먹는 그게 무슨 방송이야 개쓰레기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 의미를 하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뭐 이거는 사과해라 했는데 안 하고 근데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자들은 사과란 게 없어요. 그렇겠죠. 예, 네, 시작 자체가 다 사기니까. 그러니까요. 한 가지 더 좀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제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충재 씨의 그 자제분들이 법조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조인이라면은 그 아버지의 억울함을 위해서 나설 법도 한데 그게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아버지의 그 행각을 잘 알기 때문에 안 나서는 건가요? 내가 정충재 씨 부인이랑도 통화를 했지만은요. 네. 정준희 씨 부인이 그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 예, 정년 퇴임하셨고 상식이 있으신 분인데 예. 자기는 저 사람이 도대체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내놨다. 우리 가족들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개입시키지 마라. 제가 처음에 우리 유튜브 방송할 때 그때 내가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당신 남편이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 살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물바 안 된다 절대로. 그래 그럴 때까지 그 가족에 대한 부분 제가 자제를 했는데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데 무조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살아가야 될 길이 구랑산처럼 뭐 먼데.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사랑받을 짓을 하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도 않고 자기가 봐도 법대가 나온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왜 영창을 갔는지 그게 현정권의 탄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자식이 변호사인데? 그럼 자기 손자들, 손녀들 정준재 씨 여기도 그만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진짜 당신 말이야. 그러다가는 객사에 객사 굶어서 자 그럼 오늘 어쨌든 여기서 예, 제가 네. 볼 때는 소리를 조금 네,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최우원 교수가 갑작스럽게 또
정충재 씨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금 집회를 할 수 없거든요. 집회를 할 수가 없고 이슈가 없으니까 정충재 씨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해서 후원받기 위한 그런 수작 아니겠느냐. 내 결론은 예. 아까 정충재가 27번에 걸쳐갖고 1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보셨지 않습니까? 예. 결국 사기꾼들은 뭐 도망을 다니든 뭐라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집에가 따뜻하게 하려면 갖고 있는 주특기가 뭡니까? 이거 말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는 천직의 소설가 아닙니까? 말이 마술을 부리는 거죠. 거기에 속는 거는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고요. 같이 분노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오파 저희들이 이걸 문현동 건도굴이 아니라는 걸 방송하게 된 이유가 이걸 이슈화 시키고 여기에 우리가 전체 오파 뭐 이래 힘을 싣게 되면은 가짜 팩트, 가짜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입슬리면은 보수가 분열하고 또 망떨어지에 떨어진다. 그러면 또 뭐 크구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크구 유튜브 소리 들으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한 거거든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저 송구자 사장님, 네. 영호 사장님,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우파 쪽에 매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로 사장님도 들어보십시오. 나와 정충재의 은원지간이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매몰이 돼갖고 가는 거를 나는 진짜 결연코 반대합니다. 이건 하나의 사기사건입니다. 그죠? 정신 나간 자의 사기사건인데 이게 왜 좌파냐 우파냐 누굴 이롭게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아주 질이 나쁜 사기범의 어떤 포장 행위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우파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고 그 자질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아니 저 사람 얘기가 저렇게 진실로 들리면 다른 사람 얘기도 상대방 얘기도 또 들어보고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는 것도 지성인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만 바라다보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정충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능하면 방송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저렇게 여섯 번을 갔다가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또 현혹당하고 힘들게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정충재에 대해서 진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주변 분들한테. 자, 송구자 사장님, 그만 끝나시죠? 예, 아니, 하나만 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예, 예. 뭐, 김일성이나 정충재나 최원이나 백준은 다 똑같다. 나라가 속아가는데 있지도 않은 금타령이나 하고, 이런 얘기는 좀 자, 잘못된 근데,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만져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네.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나, 어떤 분인지 몰라도 나 그쪽보다 많이 바쁜 사람입니다. 누군지 몰라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신같이 무지몽매한 사람 왜 당신은 살인자가 분명히 확인됐으면은 법으로도 확인되고 주변에 물증으로도 확인됐으면은 그 살인한 놈을 나쁘다 그래야지 살인당한 그 가족들도 똑같은 놈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상식은 그런 겁니까?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충이 같은 놈들이 더 날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귀찮다 이런 얘기죠? 듣는 게 귀찮다? 그럼 그동안 왜 들어갖고 그걸 판단했습니까? 야, 지금 저 앞에서 기소중지 처분 결과 보니까요, 공소시효가 2025년이면 앞으로 한 4년만 있으면 그 전날이라도 예. 우리가 이 친구가 워낙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예. 지금 8명 이상이 지금 추가 고소한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안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셨다는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신이 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20년 동안 뼈저리게 그 고통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수백 번에 걸쳐서 다 귀찮다고요? 그건 당신 입장이니까 그렇죠.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야죠. 귀찮으면. 누구 시간이면 남아 돌아서 남 얘기 이렇게 좀 헐뜯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자,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하여튼 정충재, 다시 보자 정충재, 김일선, 최우연, 진짜 조심해서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